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입니다. 소위 미션 스쿨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여대, 연세대학, 서강대학, 서강대학은 이제 천주교 계통이고 참. 그 당시가 50 연세대학교 들어간 것이 56년 전이죠. 그게 이제 1961년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 예수 그를 믿으라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요즘은 연세대학교 동창 어떤 동창을 만났는데 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연세대학교는 오히려 그 기독교적 분위기가 더 많이 없어지고 전혀 기독교적 분위기가 없었던 고려대학에서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래서 왔는데요. 그래서 기독학생회가 생기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는 아주 완전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무슨 하나님이 있냐. 각자의 뜻대로 생각대로 정직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우길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을 아주 제가 멸시하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인간 취급을 안 했다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럴 만큼 제가 미워하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뭐예요? 쪼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믿을 것이 없어서, 뭐, 정직하게 살라. 그러면 나도 정직할 수, 뭐예요? 있다. 나도 착하게 살수 있다. 그거를 꼭 하나님을 믿어야 정직할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예? 네? 왜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제가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해봐야 결국 조건적으로 선할 뿐이다. 인간이 선하다는 것은 조건적.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 때만 선한 거지. 그리고 나를 배신한다든가 나한테 사기를 친다면 그것은 뭐요? 증오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누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말과 뭐요? 같은 말이야. 뉴스타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틀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그 당시에 그내 생각, 조건적이었던 내 생각이 왜 그렇게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던지. 예, 참.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180도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전환을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환되고 나면 옛날에 내 이상구가 완전히 누구처럼 느껴져요? 남이야.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좀 참 좋아요. 왜? 만나면 하나님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얘기하고 또 성경 속에 있는 깊은 그 진리를 같이 얘기하는 그것이 즐거운 게 없어. 그러나 그때는 성경을 펴놔도 뭐요? 난 놓고 뭐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걸 그렇게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 그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사고, 기존 사고 방식이 확 바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 이상구를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게 한다. 예수를 믿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게, 이상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이 뭐예요? 옳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모양을 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눈앞에 나타나서 드디어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봐. 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예.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예. 네. 심지어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해.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를 가르쳐주러 왔건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건 틀렸다. 하려면 조건적으로 해야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통제가 돼야지.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결국 끝까지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분이다라고 지금 믿고 있다. 그러면 이상구도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이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느냐. 이것은 가히 뭐예요? 기적적인 현상. 근데 그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연세의대 다닐 때, 그때 학교 교내 기독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 학생회 뭐 모임이 있다 이래서 뭐 광고한다든가 그러면 저는 괜히 신경질 나. 오다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근데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당시 기독 학생 회장 이름이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박영수 이름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 박영수를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 기독 학생 회장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뭔가 깨름칙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박영수가 지나가면 이 친구가 입이 커요. 네. 아마 우리 입보다 한, 뭐, 최소한도 두 배는 돼요. 얼마나 입을 벌리면 막 얼마나 큰지. 그 흑인들 입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 박영수 아가리 박영수 지나가면 불렀어. 그러면 이 박영수는 제가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할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제가 박영수 아가리 일로 와봐. 그러면 상구야. 왜 그러니? 그러면서 전혀 기분 나쁜 얼굴을 하지 않고 싱글벙글 하면서 저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기분 나쁜 얘기 하면, 에이, 또 다음에 봐. 응? 그러고 또 가고. 아, 나 같으면 기분 되게 나쁠 텐데.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좀 이따 봐, 상구야. 그러는 것이 또더 기분 나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방영수를 골려주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어. 야, 너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믿는다지? 봤어? 그러면, 아직 눈으로는 못 봤어. 그래. 그럼 못 봐놓고 왜 자꾸 있다 그래? 그거 사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있어. 아니, 못 봤다며? 에이, 그래도 있다고, 상구야. 다음에 봐. 예? 네? 그렇죠. 같은 클래스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런 질문을 방영수한테 했다는 것은 참 웃겼어요. 제가 너무 무식했어.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논리였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안 보이면 없다.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그래 놓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또 어떤 친구는 또 저보고 또 이제 빈정거려요. 아시겠죠? 먼저 동창회에 있는 거. 야, 이상구, 너뭐 하나님 믿는데지? 하나님 봤어, 그래. 그럼 이제 저는 절대로 안 꿀려. 그 당시 방영수는 대답을 못 했지만은 저는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너 생각 봤냐, 안 봤냐? 생각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럼 없으면 생각이 없나요?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거야. 그럼 암술.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사랑받았어? 암술. 근데 방영수는 그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영수를 언제 만나면 내가 사과하려고 그래요. 근데 방영수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오로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던 이상. 하나님, 그건 웃기지 마라. 그랬던 이상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까? 와, 이거는요, 누가 저를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 어떤 인간이 선택을, 그래서 저는 벌써 목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짜증나요. 네, 하여튼 그런 이상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냐 말이야.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낫는다, 암이 낫는다, 뭐 이거를 이런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니 그 당시 옛날 이상구가 제 강의를 오늘 들었으면 이거는 뻥도 보통 뻥이 미친놈이었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나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다 그 어려운 그 수련이 있어요.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병원을 차렸어. 병원을 차렸어. 이제 환자가 올 건가, 올 건가, 이제 초조한. 아, 환자가 막 와요. 네. 와, 이게 막 기대 이상으로 막 수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항상 제 일평생 내내 돈에 쪼들리다가, 예. 네. 이거는 돈을 주체를 못하게 들어온 거야, 돈.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투자 이런 것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뭘 해야 되는 거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부동산, 뭐. 아파트도 사고, 뭐도 사고, 뭐, 별장도 사고, 별장도 사네, 별장. 또, 뭐예요, 그, 팜스프링이라는 그 사막에도 별장을 사고, 예. 바다에 띄우는 뭐예요, 보트도 사고, 예. 온 식구가 같이 캠핑을 갈 수 있는 캠프카도 사고. 이거는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져도 돈은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산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쪼들리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것들은 저렇게 쪼들리고도 살고 싶을까 싶어. 그러면서 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 줄은 몰랐다. 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어. 옛날엔 돈이 좀 없어가 쪼들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도, 저게 마음에 드는데, 저거는 내 돈 가지고는 못 사.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마음에 들지도 뭐요? 맞는 거, 돈에 맞는 거 사니까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나도 언제쯤 되면 저런 거 마음에 드는 거 말이야. 뭐값안 물어보고 살수 있는 때가 올까 안 올까. 근데 그게 온 거예요. 세상에. 예?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팔자가 좋은 사나이가 됐냐.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벤츠도 샀어, 그래서 이제 그 벤츠를 탁 사가지고, 벤츠도 한 대만 샀냐? 두 대를 샀다. 이렇게 큰 대형 세단. 벤츠하고, 그 다음에 벤츠 스포츠카가 있어요. 자그마한 벤츠. 딱두 사람만 탈수 근데 그 스포츠카는 저한테는 별로 안 어울린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왜? 그런 스포츠카, 그 스포츠카 벤츠를 타고 다니면 미국 사람들은 누가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 뭐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거를 이렇게 부럽게 쳐다보질 않아요. 그저 자기 차에 자기가 만족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당시 저는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하다가 벤츠가 옆으로 지나가면, 그게 부러워 죽겠더라고. 저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타보고 죽어야 내 눈이 감길 텐데. 그런 생각으로, 그참 그렇게 되니까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벤츠를 사게 될지, 정말 한번 타보고 죽게 될지, 못 타보고 죽게 될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탈수 있을까? 못 탈까? 절대로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참 고통스러운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 집은, 그때 그 남가주 지방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집값이 비싼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 제가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툭 터져서 막, 막, 180도로 막, 그 바다가 보이고 수영장이 있지요, 뭐 벤츠가 두 대지요, 캠핑카가 있죠, 별장이 있죠.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은 거의 다 샀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벤츠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 벤츠에서 문제가 안 생겼으면 아마 저도 아마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벤츠를 근데 이 미국 의사들은요 괜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돈좀 벌었다고 남한테 뭐예요 과시하기 위해서 벤츠 사고 그렇지 않아요. 딱 자기 수준에 뭐예요 맞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백인 동네에 들어가서 개업을 했는데 거기 전부 백인 의사고 환자들도 전부 주민들도 다 백인들. 그런데 이 미국 의사들은 벤츠 타는 의사가 진짜 돈잘 버는 의사들만 벤츠 타. 진짜. 근데 이제 저는 벤츠를 덜컥 샀거든. 사고서는 병원에는 못 타고 가겠더라고요. 왜? 아니, 미국 백인도 아닌 한국 의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야?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뭐예요? 개업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벤츠를 탁 몰고 댕기면, 제 생각에는 그 의사들이 시기할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당시 이제
내과를 전공하다가 알레르기로 전공을 바꿨어요. 알레르기 전문 의사가 되려면 우선 내과부터 전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알레르기 의사로 바꾸니까 막 환자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알레르기 환자들은 다른 의사들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환자를 보다가 그 산부인과 환자가 요즘 왜 그런지 뭐 기침이 나고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숨소리가 쌕쌕거린다. 그거 기관지 천식 같으니까 그러면 저기 한국 의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추천을 받아 의사들의 추천을 받아서 와요. 알레르기 병원. 그러니까 제가 환자가 이제 참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추천을 받아서 오면 제가 하여튼 이 환자는 잘 보는 모양이에요. 하면 이 환자들이 자기 산부인과 의사, 자기 내과 의사한테 돌아가서는 꼭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한국 의사가 최고더라. 진짜 좋은 의사 소개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막 소개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벤츠를 탁 타고 나타나면, 아, 저 새끼 돈 벌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벤츠도 아직 못 타는데. 그러면 그거 그래서 환자 안 보내줄까 봐. 그럴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서 다 병원에 타고 가고 싶어 죽겠는데 병원에는 일부러 고물차 타고. 그리고 그 같은 동네 의사가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벤츠는 언제만 타? 일요일만 타는 거야. 그러니까 타고 싶어 죽어도 못 타고 차고 안에 처박아 놓고 그저 만져보고 네. 그러다가 일요일 돼서 탁 타고 나가면서 벤츠만 타고 나가면 제가 긴장이 됐어요. 왜?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벤츠를 탁 타고 나서 내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이제 고속도로 탁 타고 가면서 옆에 눈을 보겠지 싶어서 이렇게 보면 안 봐요, 이 자식들이. 또 이쪽을 봐도 안 보고 자기 앞길만 보고 간다고. 저처럼 안 봐요. 안 보니까 재미없더라고. 아시겠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남이 봐야 행복해요. 그거는 과시욕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지.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해요. 아시겠죠? 진짜 행복은 뭐예요? 안 봐도 행복한 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건 뭐요? 상관없이. 그 자체가 행복해. 근데 안 쳐다봐. 그 당시는 그 미국에 한국 사람이 요새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살던 그 뉴포트 비치라는 데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없어.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저 LA, LA까지 가서 한 시간 거리인데 가서 거기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 가끔 만나. 자, 야 이거 사람들이 안 쳐다보니까 돈만 쓰고 행복하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까 내가 누가 봐줘야 되는데. 내가 벤츠 산 것을 가장 부러워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누구냐? 우리 동창들이야. 연세의대 졸업생.
특히 나의 뭐예요? 동기동창들을 만날 때 이제 벤츠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 그럴 수 있는 때는 동창회 날밖에 없어. 동창. 그래서 1년에 그 당시에 한 두 번씩 동창들이 어떤 집에서 그 같은 동창 집에서 이제 만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벤츠를 6월 달에 사고, 그게 이제 동창회 하는 날이 한 7월 말 8월 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대개 그 연락이 그 동창회를 언제쯤 어디서 한다는 연락을 편지가 한 한 달 전쯤 오는데, 아, 이놈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우체통에 나가서 열어봐도 또 편지가. 그래서 얼마나 제가 김 샜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 편지가 오면 싫었어. 왜? 뭐, 우리는 돈도 아직 못 벌어가지고, 신출내기 의사가 돼가지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옛날에 온 고참 의사가 된 우리 선배들은 폼 잡고 오라고 그러고 가서 뭐 거드름 피우고 이런 걸 보면 밥맛이고, 그 돈도 없는데 뭐 또 뭐 학교 기부금을 보내자 이랬어. 뭐라 막 딱지책이야. 그랬는데 그 편지 오는 게, 동창회 편지 오는 게 그렇게 질색이었는데, 벤츠를 탁 사고 나니까 그 편지 안 오는 게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보세요. 이 180도로 변했죠. 그렇죠? 그건 내가 나를 봐도 웃기는 거야. 그게 다 뭐 때문이야? 폼이야, 폼. 과시하겠다. 그게 행복이야. 근데 그 당시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게 행복이었으니까, 그 당시.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동창회 할 날이 거의 다 됐다 싶었는데 드디어 편지가 온 거야. 드디어. 이야, 이제 동창회 하는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뜯어보니까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취소야! 옛날 같아서 뭐야? 이야, 취소 잘 됐다. 그런데 그 취소 소식에 그냥.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 망년회 겸 만날 예정이다. 그때 시간과 장소는 알려드리기로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와, 여러분, 8월 초부터 12월까지가 얼마나. 그것도 편지 오는가 안 오는가. 드디어 12월이 오고 드디어 편지가 왔어. 12월 17일 날. 자, LA 밑에 팔로스 벌데스라는 아주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또 있어요. 그 뭐 의사, 미국 의사들은 다 돈 잘 벌어서 잘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7시 반부터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뭐 본래는 제일 늦게 이제 가는 놈이, 그날따라 일부러 3, 40분 전에 도착하도록 갔어. 왜 그랬게? 주차할 장소를 잘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 집 앞, 바로 현관, 뭐요? 그 입구, 거기에 세워놔야 동창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 차이가 누구 차지? 이러고 지나갈 거를 예상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일찍, 7시 반부터인데, 예, 7시 10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겨울이야, 12월 17일이니까.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깜깜한 거야! 거기다가 그 동네는, 예? 부자 동네 사람들이, 예, 이게 가로등을 켜놓으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가로등까지도 껐어. 주차는 끝내주는 곳에 했는데, 보여야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야, 그 기분, 예. 와, 나는 지금 근 5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왔는데, 이게, 아무, 무산되는 거야. 억울해서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차가 벤츠라는 것을, 뭐요? 알게 하고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캄캄한데 또 써나라고 추웠어요. 겨울밤이니까. 그쪽 파르스볼대 그 지역이 조금 더 추워. 그 LA보다는 더 추워요. 아, 춥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와서 그 내 차를 보여주고 가야지. 자, 그래서 이제 탁, 앉아 기다리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여기서 깜깜한데 차가 한대 쫙 오는 거예요. 아, 이제 동창이 왔다. 그리고 내가 타이밍에 맞춰서 내려야지. 아, 내리려고 하는데 싹 지나가 버리나? 동창이 아니야. 아, 혼자서 쪽팔리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인 줄도 모르겠어.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웃겨, 안 웃겨? 내가 나를 보고 웃겨도 해야 돼. 이게 인생이 뭐.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나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환멸을 느껴. 그러나 환멸을 느껴도 안 할 수가 없더라. 근데 이제 또 한 20분 있으니까 쫙 오더니 맞아. 바로 내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여서 싹 세우길래 저는 이제 나도 방금 도착한 척 하면서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그 뒷차를 향하여 손을 흔들어서 깜깜한데 그 안에 누가 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을 흔들고 이제 턱 나와 있으니까 턱 그 차를 타고 온 친구가 턱 내렸는데 마침 동기동창이야. 아, 제대로 걸렸어 그냥. 그런데 이 친구가 이야 이거 벤츠 아니야. 그런데 그 친구의 그 목소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목소리야. 그 고통스러운, 그 친구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새끼 돈 벌었구나. 그새 네가 벤츠를 샀어. 와, 막 자식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와. 그런데 이 자식이 또 김새는 소리 한 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이제 현관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면서 그때 이제 요즘은 뭐 벤츠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많은데 그 당시 미국에 딱 그 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벤츠 450, 벤츠 280, 그 다음에 뭐예요? 스포츠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450을 샀거든요. 큰 거, 8기통. 근데 280은 6기통이야. 그거는 450보다 훨씬 싸다고. 그 이 자식이 뭐라 그러냐면, 280이지, 그래. 얼마나 김새든지. 그래서, 아니야, 450이야. 그랬더니, 정말? 그러더니, 지차 쫓아가더니, 자 헤드라이트를 또 켜가지고 보니까, 450 맞거든. 왜 친구가 막, 배가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길래,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게 행복인가? 참, 그런데 그때는 막 행복의 극치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러는지 금방 들어가자마자 선배님, 새끼 이거 450 벤츠 샀어요. 여기 선배, 와, 그래? 그러니까, 와, 그것도 기분 좋대.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동창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꾸 도착하는데, 할 때마다 이 친구가 막 홍보를 잘하는 거야. 나는 그냥 턱, 홈 잡고 앉아서, 아, 홍보 부장 하나 잘 뒀다.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 올 때 홍보를 잘 하더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니까 이제 선배, 이제 동창들 더 많이 이제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화장실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홍보부장이 화장실에 가버렸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입으로 나 450 샀어. 뭐 이러기도 그렇고, 그러고 싶지만. 산다는 게 이렇게 삶은 사는 게 아니죠. 그날 밤에 제가 차를 몰고 동창회를 끝나고 집에 오면서 나는 벤츠를 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 뭐예요? 변하기 시작했다고. 예. 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예? 네? 돈에 살고 돈에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폼에 살고 폼에 죽고, 폼생 폼사, 예? 네? 돈생 돈사. 거기에, 그러니까 사단의 그 지배하에 완전히 묶여 있는데, 그날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 사단이 나를 뭐요? 완전히 지금 폼생 폼사, 돈생 돈사에 취하게 만들어 놨던 이상구가 갑자기 뭐요? 이래,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건가? 라는 그 의문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품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구야. 이거 사는 거 맞냐?
그런 질문을 던진 걸 제가 뭐요?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맞다.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누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사단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이상구 이 자식이, 정신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면, 이거는 곤란하다.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후에, 바로 그 후에, 뜬금없이, 제가 하루는 병원으로 쫙 벤츠를 몰고, 야, 역시 벤츠야. 역시 벤츠. 출근.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인생을 내가 놓친다면 어떡하지? 그 큰일인데? 놓치기 싫어. 계속 이렇게 호사스럽게 뭐예요? 살고 싶어.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놓칠 가능성은 뭘까? 교통사고. 그 다음에 암이야. 내가 암에 걸린다면 사실 의사들이 암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거든요. 왜? 자기들이 치료해보면 알잖아. 항암치료에 고통받는 환자들 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의사들이 잘 알아. 저도 많이 봤으니까. 암에 걸리면 큰일이야. 자, 암 공포증이 탁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암을 무서워하기 싫어. 그런데도 암 걸렸으면 어떡하지? 그게 막 자꾸 쳐들어오는 거야.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강연. 와, 그 생각하기 싫은데. 이게 점점 무서워지더니, 나중에는 밤에 잠도 설치는 거예요. 자다가 깼다 싶으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혹시 내 간에 암이 있는 거 아닌가? 응? 내일 검사를 한번 받아봐. 받기 싫어. 받아봐야지. 아니, 진짜 암이 발견되면 큰일 나. 안 받을래. 받아봐야지. 그 갈등 속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두려움. 자, 이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나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싶어서 해요. 하기 싫은데도 두려워. 하기 싫은데도 그거는 악령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상구는 뭐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건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볼 때. 그 참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런데 이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잠도 잠 못 자겠고, 예. 그때는 뭐 요즘 같으면 기도하고, 뭐 성령으로 정신님을 불러서, 예. 잡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 이론이 딱 서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거 몰랐죠.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내가 좀 마음이 안 두려웠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게 불안증이요, 공포증이지.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딘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돼. 그렇죠? 의존할 게 있어야지. 그러는 와중에, 그 당시 장모님, 이 서울서,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걸 보내왔는데, 뭐냐면, 점쟁이한테 가서,
자꾸 점을 보는 거야. 아, 그 이제 그 뭐 때문에 점을 보시냐 하면 그 당시 우리 그 애기 엄마 집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어. 너무너무나 귀한 딸이기 때문에 이 귀한 딸을 미국에 보내놓고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불안하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가. 그래요. 점쟁이한테 가면 뭐예요? 뭐 9월 달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10월 달에는 어떤 애군이 찾아올 것 같아. 그러면 마이 장모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부적 시뻘건 종이에다가 뭐, 붓글씨로 희한한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보내라 해요. 그 이거를 몸에 품고 있으면 애군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런 거를 가끔 보내왔어. 그 당시. 근데 보내왔다 하면 뭐예요? 저는 그냥 박박 찢어서, 에휴, 참, 한심한 짓하고 한심한데, 쓸데없는데 돈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찢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암 공포증에 턱 걸리고 보니까, 그걸 못 찢겠더라고. 왜? 혹시 찢어가지고 암 걸리는 것보다 안 찢고 암 안 걸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들고 못 찢겠어. 그 못 찢는 나의 그 못난 모습이 너무너무나 또 한심해. 이게 찢을까? 찢으면 또 암 걸리고. 이게 이제 악령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악령이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대로 가지고 가. 그래서 제가 미국 의사 이상국가 그 청량리 뒷골목 그게 뭐 미아리인지 어딘지 그 무식한 점쟁이가 보내온 부적을 접어서 지갑 속에 넣었다는 거죠. 막 내가 나를 봐도 막 창피해 죽겠어. 이거는 쪼다 중에 쪼다가 돼버린 기분이야. 그런데도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 안 걸리는 게 뭐예요? 낫지 않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워지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뭐예요? 없어요. 두려움. 왜?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이게 이게 악령, 거짓의 영이니까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삐까뻔쩍한 그 뉴포트 비치 그리고 최신 시설의 병원 그 속을 청량리 뒷골목에서 보내온 부적을 지갑 안에 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가 창피해서 죽었어.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의존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웃기는 것에 이런 창피한 것에 의존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의존할 수 있는 것에 의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 이 부적은 잡신이요. 진짜 의존해야 되는 데는 어디요? 잡신이 아닌 누구요? 정신님이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아하.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때까지 팍팍 우겼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많으니까, 훨씬 더 부적 믿는 것보다는 뭐예요? 덜 창피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이 부적보다는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생각해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없다 그러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있다 그러고. 그럼 그게 어느 게 맞는지 나는 알 수가 뭐예요? 없다 이거야. 아,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또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믿겠는데 이걸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믿냐. 아이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지금 뭐예요? 믿을 건 이 부적밖에 없다는 결론에 또 도달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고, 아이 참 막막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진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번쩍 좋은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 이제 제가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었어. 아시겠죠? 왠지 하나님이 상구야.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럼,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제가 이제 그렇게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라는 거야. 가만 생각하니? 그거 괜찮은 방법 같아. 왜? 하나님이 없으면 대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하나님이 있다면 뭐요? 대답할 거라고. 내가 당신이 있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있으면서 대답 안 할 리가 있어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 기발한 방법이고 그 방법이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다.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있다고 일단 뭐요? 가정해보고. 그 순간이 제가 일단 내가 몰라도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면 제가 그 가정하라는 걸 받아들였겠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가, 좋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한다고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왔다가 저한테 쫓겨났어요. 무슨 목사가 말이야, 이런 데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아니, 미국 사람들은 다 연락하고 전화로 약속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주 그냥, 그냥 막 대판 그냥, 이제, 모한을 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가면서, 그러면 이 성경 놓고 갑니다. 그리고 성경통 놓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쓰레기통에 어떻게 쳐넣으려고 하다가 못 쳐넣었습니다. 왜못 쳐넣을게? 안 걸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성경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암 줄까 봐.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가 그냥 적당히 선반에 올려놨다. 그런데 그 성경책 생각이 탁 나더라. 하면서 그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탁 올리고, 제가 그두 손을 모으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어. 그냥 뭐,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공포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싶은 거야. 누군가에게 진짜 기댈 만한 존재에게 기대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찾고 있어. 있다면 내가 기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 크고, 하나님.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있다는 것을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뭐 확인이 없으면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혹시 있다면 이 성경이 당신의 책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다음, 있다면 이 성경책이 당신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 못하는 그 두 가지를 요청. 그리고 30분 이내 답을 주시면. 네, 정말. 왜냐면, 그때가 벌써,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10분 지나고, 아무 답 없어. 20분 지나고, 답이 없어. 30분, 답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없다. 아, 참 허탈해지대요. 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었으면 내가 이 부적을 버릴 수가 뭐예요? 있는데. 아, 허탈해지면서, 야, 그러면 내가 기댈 데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한심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척 폈습니다. 아무데나 척.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순간 제가 경악했어요. 아시겠어요? 아! 왜? 아니!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말이 여기입니다. 창세기 9장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향년 950세. 이걸 처음 봤어. 왜 놀랬게? 왜 놀랬게? 왜 놀란 줄 아세요? 놀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가장 친한 친구 4명이서 우리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 서울대 가는 놈들이에요. 한 놈은 서울공대, 한 놈은 서울법대, 한 놈은 서울의대, 그리고 저. 그때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놈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뭐 서로 문제 내서 물어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세 놈이 사라져 버린 거야. 학교도 안 오고 우리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부모들이 찾아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학교도 안 와. 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세 놈이 나타났어요.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가지고 손에는 각각 성경책 한 권씩을 들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인마, 너희들 어디 갔다가 왔냐?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그런데 벌써 이게 맛이 갔어요. 벌써 딴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나하고는 뭐 말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그 진리를 발견했다고.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책을 받아가 이게 진리라고. 참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제가 성경책을 탁 펴서 본 게 이거요. 그 사실을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폈는데 이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놀랐죠. 그런데 이게 나왔다는 것도 놀랍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요. 그 녀석들 앞에 성경책을 펴가지고 야, 잘 읽어봐. 너희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지만은 950살을 살고 죽었다네.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이거 사기지. 그러면서 제가 북 찢어 가지고 쓰레기통 팍 쳐놓고 꺼져 새끼. 너희들 미쳤어. 내가 볼 때는 미친 거야. 아시겠죠? 걔네들이 한 달 동안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왔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거기 가서 훈련 받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가고, 그 녀석들은 대학 포기. 대학 포기. 야, 이 새끼들.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살았다는 책을 믿어?
미쳤지. 야. 그랬던 이상구인데, 네? 그날 호세기를 탁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는 뭐 이건 순사기야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제 생각에 이상구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고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기인지 네가 모르잖아. 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생각은 없고 이건 순사기야로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쪽은 사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중립. 혹시 정말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중립이야. 그렇죠? 완전히 사기라고 단언할 수는 뭐예요?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뭐예요? 사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아, 내가 고3 때는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좌라, 그렇죠? 좌파야. 이제 이게 뭐예요? 우파인데. 내가 중도파가 돼 있는 거야. 국민의당이라고 할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 변했다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이 변할 수가 있어? 그 순간에.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있다는 뭐예요? 증거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꿀 도리가 뭐예요? 없잖아요. 와! 근데 요새는 제가 국민의당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예요? 네, 완전히 내 우파가. 노아는 그 당시 950살을 살았다. 왜? 유전자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뭐야? 있구나. 내 이 꼴통 같은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켜줘.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기댈 만한 존재를 뭐요? 찾았다.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딱 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가. 쓰레기통. 쳐놓고 나니까 어떻게 될게? 암 공포증 싹 날라. 악령이 성령에 뭐요? 밀려서 쫓겨나. 더 이상 나를 지. 그 암 공포증으로 나를 괴롭힐 수가 없게. 싹. 그날로부터 저는 그런 공포증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결별. 그래서 많은 공포증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비행기 공포증도 있었습니다. 왜? 이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누가 장담을 하냐 이거야.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바다 위에서 떨어지면 뭐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는요, 비행기 타는 게 겁이 나가지고, 저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바다 보이는 집을 샀느냐.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수영장 있는지, 바다 보이는지 샀느냐.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살았던 집, 바다가 보이면서 탁 나가서 한 3, 4분만 걸어가면 그 고기에 있는 40가구만, 가구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개인용 해변이 있었습니다. 참 이뻤어요. 양쪽으로는 절벽이 있고 해서 저쪽에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만 열쇠를 갖고 있어서 그 열었어요. 왜 그 집 샀는지 아세요? 휴가 못 가니까. 그랬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여러분 그게 최우수 고객을 밀리언 마일러라고 합니다. 100만 마일을 타는 밀리언 마일. 그러면 이제 상당히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저는 지금 그건 200만 마일을 탔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만 탔다 하면 진땀이 나. 비행기 엔진 소리만 이상한 뭐 덜커덩 뭐. 이제는 이게 타면 자 잔다. 이건도 지금 이거 끝나면 10일 날 끝나면 제가 11일 날 또 시카고. 그래서 또 일주일 세미나하고 또 돌아오고. 자. 하나도 이제 공포증이란 거 없어. 평안. 아멘. 드디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공포증을 주는 그 공포 귀신을 하나님 쫓아내. 그러니까 제가 기적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 미스터 구를 용서한 거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한 거. 그게 하나님을 맨 처음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저한테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공포증은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배우고 시작했다. 아시겠죠? 네. 정신과 약 아무리 먹어보세요. 치료가 되나. 그냥 진정시켜줘. 약 안 먹으면 또 뭐, 금방 또 먹어. 그래서, 야, 내가 의사로서 내 공포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드디어 내가 의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팍!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 막 기꺼이 뉴스타트를.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국은 그 공포증 때문에 올 때 갈 때도 없으니까 드디어 뭐예요? 절박해.
그래서 이게 인간은 이 절박하지 않으면 자꾸 느긋하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절박할 때가 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기지만 그때야말로 뭐예요? 영생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